쉽게 버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 로 어? 잘 지내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일 네? 내일 네네네. 언주역 있잖아. 나 내리던데 언주역. 내일 보자고. 근데 지금 비 오는데요? 이런 제기를 비 와던 내일은 구칠런지 알아? 아니 그리고 젊은 사람이 비 오는 거를 따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아 근데 저 되는 거지. 상승비라서 이거 맞으면 머리 까지는데 괜찮나? 응? 어? 비 맞으면 탈모가 된다고? 예, 산성비잖아요. 그래? 어? 그냥 비 맞고 다니세요? 아니 우산 쓰지. 우산 왜 쓰세요? 근데 비 안 무서우시면은 그냥 맞고 다니면 되지. 아니 이런 젠장할 비가 안 무서워도 우산 안 쓰면 어떡해? 옷이 다 젖는데. 아 가랑비에 옷 젖는다? 티끌모아태산. 아니 그러면 우산은 비가 오면 한 방울씩 떨어져도 우산은 기본이지. 하면 근데 저 가면 계세요? 이런 제기를 만나서 같이 간다고 약속했잖아. 제기럴이 되게 많이 늦었네요 그 전보다. 아니 근데 그래. 아니 근데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세요? 그런 거 따지지 마. 저 아이언인데. 뭐 아이언? 어디 회사에서? 롤이라는 회사에서요. LOL. LOL 모르세요? 들어봤는데 내가 가보진 않았지. 아 그러면 할머니는 뭐 거기서는 그냥 할머니세요?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 사장님이지 왜 할머니야? 아 사장님이세요? 아 거기는 다 기본이 누구든지 거기 오는 사람은 다 매출을 했으니까 사장이지. 다 사장이면 서로 다 사장이라 그러면 진짜 사장은 누구예요 그러면? 진짜 회장이 있잖아 거기 진짜 회장. 아 루비가 1,000명이고 다이아몬드가 그래. 1명. 네, 아예 룸이 들면 회장도 예. 네. 이 그 밑에 사원이래도 사원이다 뭐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중사장이면 중사장 뭐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 개족본데 그거? 아니 뭐 지금 뭐 무슨 직급을 갖대면서 그런 걸 누를 모르면 어떻게 사냐? 왜 저는 어? 제 호칭은 젠장알이에요? 젠장알 웃겨 죽겠네 나. 어디 가서든지 그런 거를 알아야 돼 세상을. 그런 데는 대리 그런 거는 없어. 그 센터장이 네. 있고 네. 지사장이 있고 네. 아 사장, 센터장, 지사장, 회장, 다이아몬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이야 아무이 같은데나 이게 올림픽에도 이제 채택이 돼서 올림픽이요? 그럼 올림픽에도 나가 올림픽에 다단계가 나간다고요? 올림픽이 다단계 나가냐? 아니 방금 나가신 다단계 나가는 거 봤어? 방금 나가신다면서요 올림픽에 이런 연장 회사야 회사 회사가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냐고요 무슨 종목에 그게 저기 저거 종목으로 옛날에 저건 안 나갔잖아 태권도 그거는 마찬가지야 이것도 말하자면 지금 그게 오락으로 이제 인정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오락이요? 그래 올림픽 갈 거니까 이거요? 뭐? 이거? 뭐? 화성은 안 가요 화성은? 아 그럼 저 돈 얼마 벌 수 있는지 알려주셔야죠 120을 넣으면은 네. 일주일에 10만 원 나오는 건데 네. 세금 지우고 95,000원이 나와 일주일에 세금이 저 10만원에 5,000원 떼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데 원천징수도 3.3 떼가고 부가세도 10% 받는데 5,000원 처음 들어보는 액수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천방지축 모르네 모르니까 천방지축 세상을 알아야 살아요 천방지축이라고요? 그래 그렇게 몰라서 되겠어? 천방지축 이런 인장 아유 정말 올림픽 갈 거니까 이렇게? 근데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나는 그래서 그래 내가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 뺨치는데 제 뺨치시게요? 그럼 젊은 사람도 이렇게 답답하게 굴면 답답해 아주 아니 네. 손주 같은 그 젊은 사람을 내가 사기당하는 데다 갖다 넣겠어? 나 나이 먹었어도 그런 거 구별할 줄 알고 네. 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 데니까 내가 와서 보라 그러는 거지 청춘 지금 새파란 청춘을 네. 아무데 갖다 넣으면 되겠어? 안 되죠. 어떤 놈들이 그 새끼들 있어요. 다단계랍 치고선 돈 쉽게 벌 수 있다고 하고 새끼들 보면은 자기 밑에 막 사람들 데리고 오면 된다고 하고 우리는 막 뭐 피라미드 아니다 뭐 이런 새끼들 있어요. 돈 120만 넣어라. 그러면 내가 뭐 세배 불러주겠다 이런 놈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내가. 어 그래요? 나는 그렇다고 잘 알았어요. 120 넣으면 젊은 사람 가지고 그렇게 아무데나 얘기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 신세를 망치면은 안 되거든.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나이 먹어가지고 이 다음에 죽어서 관에 들어가서 눈도 못 감고 죽어. 어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회사가 좋은 회사에다 이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나이도 젊고 신분도 모르면서 내가 안 그래? 그러니까 나 신분도 모르고 그때 잘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때 저 막 그래, 근데 잘생긴 건 내가 인정을 해 저 마스크 끼고 있었는데 그때
그래, 그래도 보고 서글서글하고 성격이. 그러면은 어. 우리 그럼 사장님은 그 자제분들도 이거 다 추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제들이야, 지네들이 알아서 지금 벌써 집 다 사고 지금 따로 살고 있어. 아,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여기 현장을 그걸로 여기 학교 쪽으로 보고 바로 직장 들어가서 직장에서 벌었지. 아니, 그럼 왜 나한테는 그거 추천해 주는 거야? 나도 직장 들어가서 하면 되지. 왜 나한테는? 아니, 직장 안 다닌다 그랬잖아. 아, 직장을 안 다니냐? 혼자 인터넷에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혼자 인터넷 그래, 사업. 한다 그랬잖아. 예, 예. 지금 하고 있어. 우리 같이 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인터넷 같이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우리. 예, 예. 아, 인터넷 하면서 예. 얼마든지 이 사업을 한다고. 자제분들은 안 되고. 우리 애들은 직장이 따로 있어서 우리 애들은 이런 데 안 다녀. 아, 그런 데가 어떤 데인데요? 아니, 이 나빠서 이런 데라는 게 아니라 네. 한 군데서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아, 근데 너는 인터넷에서나 뭐 막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인터넷 하면서 이거 충분히 한다 이 말이야 내 말이. 유튜브 비야? 와서 보면 알지만. 그럼 그때 그 촬영해도 돼요? 그때 그거 저 막 촬영하고 그런 직업인데 촬영해도 돼요 거기? 응? 촬영하는 직업이야? 예. 그거 잘고 싶다 아세요? 거기서 저희. 아니 이런.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잘못이다가 아니라. 누구다? 그거 잘못. 만나지 마. 예? 그게 잘못이 아니라. 예. 지금 사람 많이 모여서 강의 못하게 하잖아. 아, 5인 이상. 그게 별점이야. 근데 공적인 모임 아니야 그거? 공적인 모임인데. 사기적인 모임이구나. 근데 안 만나는 걸로 해. 그렇게 그러면은. 예. 괜히 남발하면 큰일 나. 아니야, 남발 아니야, 내일 안 해요. 아니 이미 했는. 없었던 걸로 치자고. 아니야, 이미. 아니야. 이미. 사진 찍어다가 남발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안 된다. 아니야, 홍보. 제가 홍보하려고, 그것이 알고 싶다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야. 나도 그만둬. 안 만나. 아니야. 나도 내 밑에 꼬셔와야죠, 저도. 저 다이아몬드 되려면은. 아니. 네.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네. 다음에 하자고. 어, 왜요?